지식산업센터라는 것에 투자를 한 10여 년째 하고 있는데요. 네. 낙찰가가 당시에 한 2억 8천? 근데 대출을 2억 4천 5백만 원 받았어요. 실제로 내 들어가는 돈이 한 3천 5백 되나요? 그리고 월세를 거기서 200만 원씩 받고 있어요. 그런 것을 정기예금에 넣어놓으면 물론 안전은 하겠지만 이자 10만 원 받습니다. 혹여나 우리 대표님의 말씀이 네. 뭐 시장을 봤을 때 상승 반전하는 흐름임을 체감해놓고서 네. 그 체감과 달리 이야기해 주시는 것보다 네, 네. 체감하시는 그대로를 네, 네. 말씀해 주시는 게 네. 저는 그게 옳다라고 생각해요. 예, 사실을 얘기하는 거, 네, 네. 팩트를 얘기하는 거 네. 그게 저는 옳다고 생각하고 혹여나 이게 뭐 투자를 혹은 투기를 조장하는 네, 네.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부동산을 소유하거나 혹은 투자하거나 해서 뭔가 부의 양극화에서 네. 내가 밑으로 가는 양극화가 아닌 좀 뭔가 이 가난에서 좀 탈피해보는 혹은 부로 가는 네. 그런 경로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대표님의 말씀을 좀 더 귀 기울여보면 되지 않을까. 네. 그래 주시면은 뭐, 예, 저는 그렇게 말씀. 포커스를 두고 네. 질문을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이제 정말 저는 이제 경제 전망을 하잖아요. 엄청난 전문가시죠. 아니, 네. 경제 전망을 하다 보면 네. 그 역시 부동산 시장도 주식 시장도 채권 시장도 모든 시장이 제 전망의 대상이에요. 네. 그러면 반등할 때는 반등한다고 전망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네. 근데 그 반등하는 모습이 제가 바라는 모습은 아니에요. 네. 왜냐면 우리 한국 경제를 놓고 봤을 때 네. 집값은 좀 조정이 돼야 네. 뭐 부의 양극화도 어느 정도는 해소될 수도 있겠고 저출산 문제도 극복할 수 있고 근데 그게 바라는 바가 아니라 전망이라는 거죠. 네. 희망과 전망은 구분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에 희망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전망을 말씀드리는데 간혹 가다가 보면 독자분들 중에서는 나의 희망을 얘기해달라 내가 듣고 싶은 말을 말해달라 라고 말씀해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맞습니다. 그런 분들께는 너무 속상하고 힘들더라고요. 저도 왜냐하면 그렇습니다. 전망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희망을 얘기하는 자리가 아니잖아요. 제 정치 방송도 아니고 그죠? 맞죠. 그런 관점에서 우리 독자분들께서 네. 우리 대표님의 생각을 좀 들어서 네. 내가 뭔가 투자 의사 결정을 해야 된다, 내 집 마련 의사 결정을 해야 된다 하는 생각을 가지신 분만 따라서 이제 의사 결정하시는데 참조하시면 어떨까? 네네. 네. 제가 하도 조심스러워서 네. 부동산 시장에 너무나 민감하시니까 네네. 예, 조심스러워서 계속 유차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 자, 이 책에서요 네. 이런 표현을 했어요. 대출은 위험하다는 생각이 위험한 것이다. 네. 저는 굉장히 인상적인 문구였거든요. 네. 저도 어느 부분은 좀 동의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대표님은 어떤 생각이신지를 제가 먼저 여쭙고 제 의견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대출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네. 제가 주장하는 대출은 제가 생각하는 대출은 파지티브 론과 네거티브 론이 있어요. 흔히 언론이나 우리 학교에서 대출은 위험해. 대출 많이 받으면은 큰일 나. 이제 이런 교육들을 많이 받고 자랐단 말이죠. 네네. 그런 것들을 뭐냐면 제가 생각하는 것은 소비재에 대한 대출을 의미해요. 그렇죠. 뭐 예를 들어 뭐 자동차를 할부로 구입한다든지 뭐 시계, 여성분들 백 뭐 이런 것들은 사실 대출을 받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아, 네. 네. 왜냐하면 시간이 지날수록 가치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네. 오히려 감가상각이 되거든요. 그럼 이중으로 손해를 보게 되는 구조예요. 차도 감가상각이 매년 되는데 네. 할부이자까지 내야 돼? 그래. 그러면 그건 정말 아닌 거라고 생각을 네. 하는 거죠. 네. 제가 생각하는 좋은 대출은 시간이 지날수록 나의 가치나 자산이 올라가는 대출을 의미합니다. 네. 예를 들면 뭐 배움을 위한 대출, 뭐 내 집 마련을 위한 대출, 네. 우리 온 가족이 월세에서 벗어나서 안정적인 보금자리를 마련할 수 있는 대출. 네. 이런 파지티브로는 저는 얼마든지 많이 쓰셔라. 네, 이런 걸 제 주장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대출이라고 해서 무조건 안 돼 이게 아니라 네. 저는 실제로 이걸 제가 그대로 실행하고 있어요. 그렇군요. 저 지금 폰 요거 있지 않습니까? 네. 208만 원인가 주고 샀는데 네. 모든 게 일시불입니다. 네. 제가 여기 올 때 타고 온 차 있잖아요. 네. 그것도 다 일시불이에요. 네. 왜냐하면 소비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예를 들어서 1억짜리 오피스텔을 산다고 쳐요. 네. 그러면 저는 80에서 90% 대출을 받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왜냐면은 그건 가치가 올라갈 것에 제가 베팅을 하는 거기 때문에 네. 그런 좋은 레버리지를 사용해야지 네. 다음 투자를 할 수 있거든요. 네. 즉 내가 들어가는 인풋을 최소화하고 아웃풋을 극대화하는 게 투자를 잘한다고 표현을 우리가 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대출을 무조건 많이 받아라가 아니라 네. 나쁜 대출은 우리 학교에서 배운 대로 지양하고 네. 좋은 대출은 지향하자. 그렇군요. 이런 주장입니다. 네. 네. 그러니까 대출을 이제 두 가지로 구분을 하셨는데 네. 이제 소비재냐 자산이냐. 네. 네. 소비재는 대부분의 경우 자동차를 포함한 네. 대부분의 소비재가 네. 감가상각이 있기 때문에 네. 가격은 상대적으로 샀을 때의 가격보다 떨어질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대출을 일으켜서 살 경우 이자 상환 부담까지 가중된다면 그것을 소유함에 따라 나타나는 가치 상실은 굉장히 크다. 그렇습니다. 근데 반대로 자산 가치는 만약에 올라간다는 가정하에 이자 상환 부담액보다 가치 상승폭이 더 크다면 당연히 대출을 일으켜서라도 그 자산을 보유하는 것이 맞다라는 네. 입장이신 아, 거죠. 네. 첨언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그 부분을 역시 그 빠뜨린 부분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아니요. 빠뜨리시지 않았습니다. 네네. 또 말씀하신 걸 네네. 저는 저의 해석으로 맞습니다. 한번 해보는 거고요. 네. 앞에 그런 말씀하셨는데 소득의 증가 속도가 네. 자산 가치의 증가 속도보다 느립니다. 그렇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건 통계적으로 입증이 가능합니다. 네. 저는 제 채널에서 여러 차례 보여드렸고요. 아, 그렇죠. 그러면 상위 10%의 소득, 네. 고소득층, 고소득층 중에서도 특상위죠, 어떻게 보면. 상위 20%를 고소득층이라고 한다면. 네. 상위 10%의 고소득층의 경우에는 네. 소득의 증가 속도가 자산가치 증가 속도보다 빨라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자산을 굳이 보유하지 않고 네. 재테크하지 않고 그 일에 더 열중해서 그 일을 통해서 근로소득을 위해서 사업소득을 통해서 충분히 부자가 될 수 있어요. 맞습니다. 근데 하위 절대적인 다수 90%는 소득의 증가 속도보다 자산가치 증가 속도보다 느리기 때문에 그냥 내가 열심히 성실히만 살면 더 가난해지는 거죠. 맞습니다. 안타깝게도. 맞습니다. 그러면 나의 일을 통해서 더 많이 일해서 부자가 되는 게 한계가 있다면 내가 돈을 버는 게 아니라 돈이 돈을 버는 구조 그런 것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쨌든 내 소득의 증가 속도보다 자산 가치 증가 속도보다 통상적으로 빠르기 때문에 이 갭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럼 이걸 뭘로 메꾸냐? 부채로 메꾸는 것이다. 네네. 그래서 그런 성격으로서 제안을 해주신 것 같고요. 네. 저의 경우에는 제 의견을 말씀드린다면 좋은 대출, 나쁜 대출이 둘 다 있어요. 저는 네. 오히려 소비재도 네. 대출에 의존해서 소비를 해야 된다 그러면 네. 이자 상환액과 감가상각액을 합한 것보다 네. 나의 기쁨이 더 크다면 그렇습니다. 소비하시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반대로 자산의 경우에도 자산가치 증가액보다 이자 상환 부담액이 더 커지면 이때는 하지 말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저의 의견. 그러니까 저는 좋은 대출과 나쁜 대출을 구분하는 기준은 적정 대출이냐, 네. 적정 부채냐 이거예요. 내가 갚을 수 있는 수준의 적정액의 부채에 의존하는 것이냐 아니냐. 저는 이제 그걸 DSR로 많이 계산을 하는데 네. 저는 그런 조언을 주는데 여러 전문가들의 이런 조언을 받아서 여러분이 스스로 판단하시는 거니까 그렇죠. 이런 여러 가지 의견들을 고루 반영하시면 어떨까. 네. 저의 의견도 틀릴 수 있고 네. 대표님의 그럼... 의견만 맞을 수도 있고 다 그럴 수 있으니 다양한 의견을 한번 청취하셔서 네. 여러분이 최선의 의사결정을 내리시는 데 참조되셨으면 좋겠다. 네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그 말씀하신 적정 대출이라는 게 제 생각에는 결국 투자와도 연결이 돼 있고요. 즉 리스크를 얼마나 만만히 바라보느냐 리스크 감수에 대한 거에 태도에 달렸다고 보거든요. 네네. 그래서 어차피 말씀하신 대로 정부에서 DTI나 DSR 규제를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거기에다 묶여서 하게 되면 내가 원하는 만큼의
결국 내 소득이 높아져야지 대출 양이 늘어나는 구조잖아요. 네, 네. 근데 대부분 소득이 말씀하신 대로 상위 1, 20%를 빼고는 물가 상승률도 따라가기 어려운 구조란 말이죠. 네.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도 일맥상통한 게 차라리 고소득자들이나 임원분들은 집을 소유할 필요가 오히려 더 없는 거예요. 그렇죠. 네. 하지만 절대 다수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자신이 생각하는 그런 리스크 감수를 어디까지 과연 할 수 있는지 그거를 정해 놓으시고 그 자본주의 사회에서 적어도 물가 상승률보다 그 이상의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투자라는 행위를 반드시 저는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의견 주신 것을 저도 감사히 들었고요. 네네. 이제 이 책으로 좀 돌아와서 네네. 이 책에서 특히 강조하는 것 중에 실행입니다. 실행. 네네. 실행을 많이 강조하시더라고요. 또 이 부자는 뭐 될 방법을 찾는다. 네. 이 내용이 있었거든요. 네. 50페이지쯤에. 아, 저는 개인적으로 좀 인상적이었어요. 네. 부자의 시선은 어떻게 다른 건가요? 저의 시선 말고 대표님의 시선. 저는 뭐 하와이안 부자의 시선은 어떤 겁니까? 뭐 공기가 다릅니까? 아, 예. 네. 아, 제가 2주 전에 다낭에 다녀오긴 했는데 네. 공기가 좋긴 하더라고요. 아, 그렇습니까? 네. 저는 사실 경제적 자유와 부자는 좀 구분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물론 부자의 기준이 사람마다 다르겠으나 저는 경제적 자유를 누리고 있는 것이지 또 제가 생각하는 부자의 기준에는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지만 감사하게도 제 주위에는 제가 하는 일이 투자 관련 일이다 보니 부자분들이 좀 많으신 편입니다. 여기 아마 추천사를 써주신 분들만 해도 네. 아마 1000억대가 넘지 않을까요? 이분들 네. 15분만 해도 그렇죠? 그럴 수 있겠네요. 네네. 예. 그래서 이분들을 제가 곁에서 보니 일단 이분들은 사고방식이 확실히 일반인분들과 다르긴 해요. 네. 즉 생각이 다르고 네. 생각이 다르니까 행동이 달라지고요. 네. 행동이 달라지니까 계속 습관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어떤 아웃풋은 한 사람의 생각 수준을 넘어서기가 어렵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결국은 생각의 차이인 겁니다. 근데 그 생각이라는 게 이게 단시일적으로 어떤 좋은 말을 듣거나 좋은 강연을 들었다고 해서 갑자기 바뀌는 게 아니더라고요. 네. 그래서 더 환경이 더 중요한 거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좋은 환경에 얼마나 우리를 많이 노출하느냐에 따라서 좀 더 많이 부의 길로 갈 수 있을 거고 네. 지금 이런 좋은 방송이라든지 네. 좋은 책을 읽음으로써 자신을 자꾸 좋은 환경에 노출하는 게 최선의 방법이라고 보고 부자들은 그것을 아주 잘하는 집단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책에서 어쩌면 말씀하시는 지금 구두로도 말씀 주셨고 책에서도 말씀하시는 부자는 부자의 마인드가 있다 네. 부자는 부자의 생각이 있다 네. 라고 하시는데 저도 소위 부자들을 만나보면 부자들의 어떤 사고방식과 생각이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또 그렇지 않은 사고방식과 생각을 좀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이 부자가 되기를 희망하신다. 그러면 부자는 어떤 생각을 갖고 부자는 어떤 철학으로 또 의사결정을 내리는지 좀 관전해봐야 되지 않을까?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저도 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물론 책에서는 마인드를 많이 강조하고는 있으시지만 네. 또 중간중간에 보면 실행할 수 있는 소액 투자에 대해서도 네, 네. 사례를 많이 적시해 놓으셨어요. 네. 그 소액 투자 몇 가지 소액 투자할 수 있는 방법 좀 네. 팁 좀 주시면 어떨까요? 예. 얼마로 이렇게 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해 주시면 좋고요. 알겠습니다. 네. 일단 우리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지식만 넣어서는 답이 안 나온다는 걸 이미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어쨌든 실행에 옮겨야 되는데 처음부터 큰 돈이 들어가면 겁이 나거든요. 네. 이것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좀 징검다리 역할을 할 수 있는 소액 투자를 최대한 많이 경험해 보셔라 이거를 네. 추천을 드리는 편이에요. 그게 사실 경매만 될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이왕이면 다양한 것들을 속된 말로 망해도 타격이 없을 정도라면 특히 한 살이라도 젊을 때
많이 경험해 보시는 게 저는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해요. 네. 저는 다른 것은 잘 모르지만 부동산 경매 전문가로서 말씀을 드리면 소액으로 할 수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 무피 투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한 수도권에 5천만 원에서 1억 정도 사이에 빌라나 소형 아파트를 낙찰받아서 예를 들어 뭐 한 9천만 원 정도에 낙찰받아서 전세를 한 9,500 이렇게 놓는 거죠. 네, 그게 어려워 보이지만 저희 지금 직원도 그걸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불가능해 보이지만 즉 사용가치보다 더 낮게 낙찰을 받는 거예요. 그렇네요. 네. 그러면 뭐 물론 취득세 또 수리비용 이런 네. 것들이 처음에 좀 들어가겠지만 투자라는 것이 이게 던질 투자거든요. 돈을 던져서 내가 그 이상 회수가 될 수 있다고 하면 가격 변동에 일희일비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잖아요. 예, 턴세를 놓음으로써 모든 투자금이 회수가 되는 거니까 네. 그렇게 해서 물론 그런 부동산들이 가격이 막 많이 오를 거라고는 기대하지 마십시오. 네. 네, 수요층이 약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군요. 저가 빌라 아파트일수록 수요가 많지는 않을 거거든요. 네. 하지만 이 방법은 수익보다는 경험치에 더 목적을 둔 방법이에요. 그 한 과정에서 입찰하려면 조사를 해야 되고요. 조사, 입찰, 낙찰, 명도, 뭐 인테리어, 전월세 놓고 수익 실현, 세금 내고 이거를 한 번 낙찰되는 순간부터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구조예요. 오토매틱으로 돌아간다고 할 수 있죠. 예. 대부분의 부동산 거래는 우리가 중개사님을 통해서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을 하는 거고요. 네. 그 수수료도 아끼시고 예. 경험도 가져가시라는 거예요. 그렇군요. 예. 그런 것들이 쌓여야지 우리가 좀 더 큰 것에 도전할 수 있는 힘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너무 처음부터 큰 차익을 원하게 되면 실행률이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야구 생각해 보시면은 좀 이게 도움이 되실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점수 1점을 내기 위해서는 홈런을 치거나 2루타를 두 번 치거나 아니면 1루를 나가서 도루를 한 후에 후속타를 기다리거나 네. 뭐 다양한 방법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근데 대부분 초보 투자자들은 처음 하는데도 최소 2, 3루타를 치고 싶어 하세요. 네. 그게 아니거든요. 왜? 주위에 그런 사례들이 너무 많으니까. 아. 근데 그게 많은 게 아니에요. 잘된 사례들만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군요. 그걸 착각을 하시면 안 되고 그러니까 즉 자기 객관화가 먼저 돼야 됩니다. 나는 1루밖에 못 나갈 실력이에요. 네. 그러면은 열심히 1루까지만 나갈 수 있는 배팅 연습을 하시던지 그것도 안 되면 번트 연습이라도 하시면 돼요. 네. 네. 그렇게 해서 점수를 내는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너무 크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래서 1루를 나갈 수 있는 소액 투자 뭐 그런 것도 있고 뭐 지분 투자라든지 뭐 천만 원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뭐 이런 자투리 땅들이 또 있습니다. 네. 뭐 한 500만 원, 600만 원에 낙찰 받을 수 있는 땅들이 있어요. 네. 이런 것들도 없으면 내 삶에 큰일이 난다 이런 금액이면 안 되고요. 소송도 한번 진행해 보고 네. 이렇게 해서 좀 소액 투자를 여러 번 하시는 게 저는 커리어 상에서도 좀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치 우리가 주식 투자할 때 네. 실전 투자에 임하기 전에 네. 모의 투자라는 걸 해보잖아요. 네. 그 경험에서 많은 걸 배우고 액수를 크게 늘려서 실전 투자를 하는 거라고 볼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 거랑 역시 부동산 투자의 관점도 네. 유사한 거라고 좀 해석해 보면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네. 지금 말씀하신 그 소액 투자의 케이스는 네. 뭐 많은 투자 수익을 목적으로 하기보다는 경험이라는 관점에서 추천을 하신 거고 맞습니다. 혹시 소액 투자의 어떤 경험 중에 이만큼 투자해서 이만큼의 어떤 성과를 낸 적이 있다 하는 네. 사례도 있을까요? 네 많죠. 네 그런 사례 한 가지 네. 소개해 주시면요. 제가 보수적으로 늘 말씀을 드려요. 왜냐하면 네. 투자에 환상을 가지시면 안 되니까요. 아 그럼요. 절대 네. 그런 건 안 됩니다. 네, 네. 예. 하지만 소액 투자라고 하면은 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제가 지식산업센터라는 것에 투자를 한 10여 년째 하고 있는데요. 네. 뭐 한 낙찰가가 당시에 한 2억 8천 정도 네. 됐습니다. 네. 근데 대출을 2억 4,500만 원 받았어요.
그러면 네. 왜냐하면은 한 85%까지 대출이 되거든요. 네. 기본적으로. 그리고 월세를 거기서 200만 원씩 받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보증금은 2천만 원이거든요. 보통 월세 10배 수를 받습니다. 네. 그러면 취득세는 들어갈 거니까. 네. 그러면 취득세가 이건 집계수랑 상관이 없어요. 그냥 4.6%로 픽스돼 있습니다. 그럼 보증금과 그 취득세를 상기한다고 가정을 하면 네. 실제로 내 들어가는 돈이 2억 8천에서 2억 4,500 정도를 빼면 되겠죠. 한 3,500 되나요? 예. 네. 이것도 뭐 누군가에겐 큰 돈일 수 있지만 예. 저는 얼마든지 직장인이 한 1, 2년 정도면 모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것을 정기예금에 넣어놓으면 물론 안전은 하겠지만 이자 10만 원 받습니다. 네. 그것도 거기서도 또 이자 소득세 15.4%를 또 떼가요. 네. 그런 거 말고 네. 레버리지를 85% 90%가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을 이 소액 자산을 어떻게 아웃풋을 낼 수 있는지 계속해서 연구를 하는 게 투자자들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제가 그 수익률을 무려 레버리지 수익률이 한 48% 정도 나옵니다. 이 정도면 뭐 중박 이상은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50%라고 치면 제가 들어간 3,500만 원이란 돈이 2년이면 다 회수가 된다는 뜻이에요. 그렇네요. 예. 예. 그러면 2년이 지난 25개월 차부터는 저의 모든 투자 원금이 회수된 상태에서 평생 연금을 받는 이제 그런 구조가 되는 것이죠. 물론 이자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금리가 높아지면 이제 인컴이 좀 줄어들 거고요. 네. 이런 류의 투자도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네. 또 이 책을 제가 보다 보니까 네. 미쳤다라는 표현들이 몇 번 나옵니다. 아, 네. 소위 말해서 다들 미쳤다고 하는 거래. 네. 그런 거 왜 하냐? 미쳤다 하는 그런 거래에 실제 뛰어들으셨고 결과적으로 나는 부자가 되었다. 하는 그 문구들이 있었습니다. 미쳤다는 이런 소리를 들을 만한 예를 들어 어떤 거래가 있었고 네. 그런 투자를 할 수 있었던 어떤 확신, 네. 근거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이게 예. 어떻게 보면 투자의 마인드인 것 같아서 질문 드립니다. 예. 야, 이 질문은 처음 받아보는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근데 기억나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저희 코로나 때 한차 2년 정도 갔었잖아요. 네. 막 그때 막 거의 뭐 전 세계적으로 뭐 셧다운 된다. 뭐 금리 앞으로 더 올라가고 나라 망한다. 이렇게 해서 난리가 났었는데 그 코로나 당시에 제가 바닷가가 보이는 호텔을 낙찰을 받았습니다. 네. 대부분 이제 다 일반 아파트도 아니고 또 호텔은 수익형 부동산이거든요. 그렇죠. 예. 또 이런 객실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구조고요. 그 누구도 이제 하지 않았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입찰을 하면 경쟁자가 일단 많이 없어요. 그렇겠네요. 예. 그래서 낙찰을 받아서 아무래도 집이 아니다 보니까 네. 대출 비율이 그것도 한 80%씩 대출이 나오거든요. 그렇네요. 예. 그런 것들도 한 사례가 있고요. 뭐 아파트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이야 어느 정도 이제 반등 시그널이 있지만 작년 12월부터 올해 한 1월, 2월, 거의 3월 초까지만 해도 시장 전문가들조차 이 하락이 더 깊어질 것이다 라고 예측하시는 분들이 꽤 있었습니다. 네. 지금은 조금 이제 상승론자분들도 나오는 편이지만 그렇죠. 올해 초까지만 해도 다 떨어진다고 했었어요. 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네. 물론 제가 반등 시점을 정확하게 맞출 수는 없어요. 하지만 저는 저만의 기준이 있거든요. 네. 저는 그 당시에 정확히 얘기하면 올해 1월 정도 되겠네요. 예. 얼마 안 됐습니다. 그렇네요. 1월에 경기도에 있는 한 80평대 아파트를 낙찰받았습니다. 네. 그것도 아무도 입찰하지 않아서 네. 저 단독 낙찰받았거든요. 아, 그렇군요. 예. 그래서 뭐 아시는 지인분들 뭐 한테 다 얘기를 했어요. 나 이렇게 지금이 시기가 나쁘지 않으니 안전 마진을 충분히 확보해서 매입을 해놓으면 어차피 2년 잊고 지내라. 어차피 전세 텀이 2년이지 않습니까? 그렇네요. 그러면 2년 후를 우리가 정확하게 예측할 수는 없지만 무려 그때 제가 저만의 기준이 이제 수도권 대단지를 기준으로 전세가율이 80% 이상 되면 저는 매입을 해요. 네. 근데 80%라는 게 거의 나오기가 어려운 수치거든요. 즉 투자라는 것은 분자값, 수익을 높이고 분모값, 인풋을 낮추는 작업이에요. 그렇죠. 그랬을 때 수익률이 높아지는 거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러면 답은 나온 거죠.
저는 이 사실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어떤 가공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저는 철저하게 분모값을 낮추는 데만 집중을 하는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쌀 때 사는 것. 맞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때를 다른 분들이 예측만 하고 계실 때 네. 투자자들은 그냥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매입을 했고 네. 결과를 말씀드리면 제가 9억 4천에 매입을 했고요. 네. 7억 5천 전세면 거의 한 80% 정도 될 겁니다. 그렇네요. 예. 그리고 불과 한 두 달 반 뒤에 13억에 실거래가 됐어요. 네. 예. 물론 아직 뭐 이거를 매도해서 수익을 얻은 것은 아니에요. 네. 말씀 평가 차익인데 예. 그런 류의 뭐 어떻게 보면 남들이 미쳤다고 생각할 수 있는 네. 그런 시기에 저는 투자를 좀 하는 편입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렵게 시작을 하셔서 네. 지금의 뭐 100억대 자산가가 되신 그 배경에는 그런 투자 관점에서의 어떤 마인드 네. 그게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네. 그런 어떤 노하우나 마인드가 이 책에 많이 담겨 있다 이런 생각을 또 한번 하게 됩니다. 부의 기회는 분명히 있고 그 부의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경제 흐름을 명확히 진단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이 과정이 여러분께 그 부의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도움이 되드릴 거라고 생각합니다.